오늘부터는 이제 법을 청한 이제 제자들, 육조 스님에게 이제 법을 청한 제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쉽게 지나갈 부분들은 빨리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육조 대사께서 황매산에서 법을 받고 고향 소주의 조후촌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이제 법을 받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죠. 오직 유지략이라는 유학자 선비만 예의를 갖추어 매우 후하게 대하고 깊이 사귀었다. 옛날 옛적 친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지략과 깊이 사귀었는데 유지략의 고모는 무진장이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 스님으로 늘 대열반경을 독송하였다. 이 유지략이 이제 출가 전에 그 육조 스님과 벗이었고 친구였고 육조 스님 출가 전에 이 유지략과 이 고모 유지략의 고모가 그 인근의 사찰에 아마 절에 주지로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을 찾아가서 그 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과 인연을 좀 쌓았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불교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그 무진장 스님이 계시는 도량에 이제 종종 드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유지략과 이제 깊이 사귀면서 그 고모 유지락의 고모였던 이제 이 무진장 스님 비구니 스님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진장이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 스님으로 늘 대열반경을 독송하였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아마 출가 전부터 열반경에 대한 안목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사께서 경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서 곧장 그 오묘한 뜻을 알아차린 뒤 비구니 스님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에 비구니 스님은 경전을 들고 와서 글자를 여쭈었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모르는데 어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진리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겨 마을의 덕이 높은 어리신들에게 두루 알리며 말했다. 이분은 틀림없이 도가 있는 분입니다. 마땅히 청하여 공양 올리십시오. 예, 육조 스님이 문자를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무식하다 이렇게 문자를 잘 모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보기에는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문자에 담긴 경전에 담긴 뜻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신기하겠죠. 불법은 이렇거든요. 이게 참 불법에 신기하고 정말 여기 비구니 스님이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이 불법은 정말 놀랍고 기이한 법입니다. 지금 안 계시구나. 그 전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딱 한 소식하고 보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보면 팔만대장경이 읽어봐라 내가 들어보고서 해석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닭한테 뜻인지를. 그렇다고 이게 극적인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면 또는 뭐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단어의 뜻이라든지 그런 걸 모를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면 그 단어만이 가지는 독특한 뜻이라든지 이런 건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니는 전체적인 대의 그런 것은 분명히 안다는 그런 얘기겠죠. 어떤 보살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요즘에는 제가 좀 특이한 경험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가끔씩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은 불자들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기독교 독실한 또 천주교 독실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내가 기독교였고요 천주교였고 이게 아니고 지금 현역 열심히 지금 교회 성당 일요일마다 다니고 있는 또 저희 저 부산 절에는 저희가 오후에 법회가 있잖아요. 오전에 교회 성당 가셨다가 오후에 법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저 종교 상담, 신앙 상담, 그거를 그냥 지금 당신 현역인 그 용어 그대로. 제가 그분한테 보살 입에 붙어가지고 보살님이라 그러는데 보살님이라고도 못하겠고 뭐 이러신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정말 그 벽이 없는 시대구나. 완전히 틀에 갇히던 시대가 이제는 떠나가고 있구나. 뭐 우리 종교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에서도 뭐 융합 통섭하듯이 서로 간에 이렇게 넘나드는 게 익숙하듯이 종교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즉 제가 지금 스님인지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를 모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자매님들과 상담하다 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 이 진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 진짜 진실 하나 마지막에 정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정말 진실 하나 남을 텐데 그야말로 거짓된 것들 가짜들은 다 사라지고 찐만 하나 남을 텐데 그 하나가 물론 이제 겉에 드러난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보겠죠. 당연히 교회 다르고 성당 다르고 불교 다르고 뭐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르죠. 해석을 다 다르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의 측면이 아닌 그 결국 그 다르고 다른 것들 틀린 것들, 뭐 오고 가는 것들,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 가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났을 때 남는 하나의 진실, 불이법이라는 진실, 불이법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 진짜 이 하나의 님. 이 하나의 진실을 딱 드러내는 여기에 무슨 종교가 있을 수가 있으며 여기에 어떻게 서로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또는 뭐 종교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어찌 보면 격을 깨는 격식을 깨뜨리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방향의 대전환 지금의 시대에 대전환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종교학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옛날의 종교들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교학자가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기독교 천주교가 옛날 과거의 기독교 천주교를 지옥 아니면 천당, 지옥 아니면 천당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 표현에 지옥이나 천당 종교였다면 지금의 종교는 그런 지옥 천당 종교가 지금은 완전 바뀌었다. 옛날 그 표층 종교가 이제 심층 종교로 바뀌어서 심층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진정한 어떤 뭐 신성 뭐 불성 신성한 진정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지옥 갈 거냐 천당 갈 거냐 이 둘로 나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삶이 변화되도록 이끄는 그걸 통해 직접적인 중생들의 어떤 고통을 어루만지고 그걸 소멸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그게 진짜 종교의 어떤 근원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지금 이 심층 종교에서는 건드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어떤 젊은 어떤 성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막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종교가. 그러면서 기독교 천주교로 보면 이제 그런 방식이고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거에 틀바퀴던 어떤 방편에만 치우쳐 있던 것들이 이제 그 방편을 깨고 그 너머의 본질 그곳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종교학자들이 이제 특징을 얘기하는 게 지금 서양 유럽에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유대교를 종교로 하는데 명상을 늘 하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명상을 하는 그 주부라는 신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서양에 또 천주교인데 불교를
또 기독교인데 불교를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서 그 자신의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서 이제 이 진리로서의 공부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종교의 어떤 근원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요즘에는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꺼냈는데요. 그분 완전 기독교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뭐 이제 그거밖에 모르고 자란, 불교는 하나도 모르는 분인데 이거 공부를 하다가 딱 깨치고 보니까 완전히 둘 셋으로 나뉠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생겼다 사라질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이게 뭐 사라지면 어쩌지 내지는 이게 진리가 아니면 어쩌지라든지 뭐 이런 두려움이 없다. 완전 옛날에도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한번 전환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확실하지가 않았다. 아, 이제는 정말 확실하다. 근데 그런 안목에서 이제 이 경전을 보면, 어록을 보면 내가 기독교, 천주교 전혀 상관없어요. 불교 경전 어록 처음 보는데도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 못할지 몰라도 맥락을 훤히 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법이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불교 공부를 여러분 30년, 50년 학자로서 불교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자를 수십 년 했어도 경전 다 몰라요. 경전에 담긴 뜻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자기 자성을 깨치면 팔만 대장경이라고 환히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겉에 드러난 그 뭐 단어, 언어 또는 그 시대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는 당연히 훤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공부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의 공부가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의 공부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자연, 어떤 과목이 하나를 깨닫고 나면 전체가 환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법학 하나부터 이렇게 다 공부해야 돼요. 다 외우고 공부해야 돼요. 딱 하나, 이 공부는 지식적인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자기 마음 하나 본문 듣다가 그냥 자기 마음 하나 딱 깨치면 팔만 대장경 전체가 환해진다니까요. 아니 저도 여러분 그 한 20년 전에 처음 경전 강의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요, 야 정말 이 경전 저 경전 강의 하나를 하려면 그 경전을 엄청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 이 경전 하나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내가 자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거밖에 못 가르치는데 다른 경전 보면 또 모르겠단 말이에요. 또 한 10년을 파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심오해서. 그 제가 옛날 불교학 공부를 할 때, 학창시절 불교학 공부를 할 때 경전이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전 저 경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엄청난 벽 같은 거를 느꼈죠. 근데 이 공부는 참 놀랍고도 기이합니다. 정말 딱 하나를 깨달으면 전부 다 끝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죠. 이거 한 문제만 풀면 수능 뭐 요즘 몇 문제인가요? 한 400문제 되나 모르겠어요. 다 푼 거라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푼 거예요. 하나를 풀면. 이에 진나라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과 그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와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 보림사라는 오래된 절터가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터였다. 이 터에 다시 절을 중건하고 육조 대사를 모셔서 머물게 하니 머지않아 보배스러운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사가 이곳에서 9개월 남짓 머무셨을 때 다시 악한 무리들이 쫓아와 앞산으로 몸을 숨기셨다. 악한 무리들은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불태웠다. 대사께서는 바위 틈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겨 화를 면하셨다. 지금도 그 바위에는 대사께서 가부좌하고 앉았던 그 무릎 흔적과 옷자락 무늬가 남아있는데 그로 인해 그 바위를 피난석이라 부르게 되었다.
대사는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는 오조의 부촉대로 두 거울로 가서 몸을 숨기셨다.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진나라 무후였던 그 증손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앞답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보림사라는 절터를 중창해서 대사를 머물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 절이 이제 사찰단 면모를 갖추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또 부처님 육조 스님이 처음 그 오조를 떠났을 때부터 육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민주화된 이게 좀 정상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 같으면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지금도 사실은 생각 우리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할 정도의 막 엄청난 사건들 내지는 비리 같은 사건들이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한 번씩 툭툭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직도 저런 게 있다고? 신기하잖아요. 저런 비리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다 반사였겠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뭐 공무원 공무원들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다 뭐 중간에서 뭐 이랬단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옛날 저희 아버님 때 얘기 들어보면 군대 가면 뭐 부대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김치 몇 개 그냥 또 된장찌개 감자 몇 개만 둥둥 떠다니고 이게 뭐지 싶은 그냥 국물 물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간에 뭐 간부들이 다 뭐 빼갔네 어쩌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그런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니 이 육조라는 간판 타이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겠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보면 임금들이 왕들이 육조 이렇게 뭐 큰 스님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 그분들을 왕사로 모시거든요. 국가의 스승으로 모시고 왕의 스승으로 모시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뭐 그야말로 이제 요즘 속칭 말하면 아주 탄탄대로를 걷는 길인 것이죠. 근데 이 선의 육조 하면은 막 그냥 딱 한 명 있는 거잖아요. 오조 다음 육조 한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조의 표식이 가사와 바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조는 행자였기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스님, 정식 스님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얼굴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또 이쯤 되면 이제 오조는 이미 떠난 이후일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조작하기도 쉬웠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조작이 쉬웠었겠어요 그 당시. 그러면 가사 장선 뺏어가지고 내가 육조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시대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직까지도 쫓아와서 육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또 이런 게 있겠죠. 육조와 경쟁 구도에 있는 어떤 다른 종단이라든지 다른 어떤 선 안에서 어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육조를 제거하면 육조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걸 펼 수 있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존재들이 그런 짓을 하겠죠. 깨닫고 한 사람들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역사 속에는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계라고 해서 뭐 항상 청정하고 그렇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온갖 외도들에게 많이 당했거든요. 모함도 많이 당하시고 그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목건년도 외도에 칼에 맞아 죽었거든요. 외도들이 와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조도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또 숨고 육조를 찾으려고 막 사람을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참 우여곡절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는 시대가 참 참 좋은 감사한 시대죠. 그 다음 이제 법회비구인데요. 한 스님이 있으니 그 이름은 법회이고 소주의 곡강 사람이다. 처음 조사를 찾아와 예를 올리고 여쭈었다. 즉심즉불 즉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데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어요. 법회가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앞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고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곧 부처입니다. 일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요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내가 다 구족하게 설하려면 무한한 세월을 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십시오. 앞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고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곧 부처다. 이 말이 뭐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에요. 이 말은 한 생각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불생불멸한다 이거죠.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하죠.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지되 사라지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한 그게 바로 부처고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겉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 없는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는 이 바탕에서 드러난 것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바다의 파도처럼 실제라고 볼 수가 없다. 제가 어제 이르법회 때 그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를 들다 보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전파가 KBS, SBS, BBS 뭐 이런 라디오 전파가 여기 다 떠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디오 전파는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여요. 또 뭐 TV 전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걸 스마트폰을 하나 딱 켜가지고 이걸 탁 주파수를 딱 맞춰주면 이 TV 화면 안에서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괴로워도 하고 행복해 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드러난 영화 그거는 그걸 그 모양을 보면서 우린 그 모양이 있잖아요. 빛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을 보면서 울고 웃잖아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거기서 야,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러면 막 괴로워 죽다가 거기서 누가 몸이 아프다 이러면 나도 몸이 아프면 어쩌지 하고 또 괴롭다가 그거에 따라 내 생각이 막 연동을 하면서 그걸 실제화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러난 모양 이 TV에서 막 온갖 영화가 상영되는 이 영화를 우리는 쫓아가지만 분별해서 살지만 그 영화는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실제 이 전파가 그렇게 모양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전파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보이는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이렇게 인연 따라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이 과가 이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지만 이 소리라는 결과는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실체가 있습니까? 이 소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단 말이에요.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사람 중에 제가 이런 비유를 자꾸 들죠. 위에서 꿍꿍꿍 거릴 때 그건 그냥 꿍 그게 끝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이에요. 아무런 실상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거기 구속당하는 사람에게는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선택적으로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는 괴롭히지 않죠. 그러니까 연예인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다. 정치인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다. 그거 그냥 어떤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고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좋아서 집착하고 그게 거기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 바깥 경계 달린 문제입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은 실체가 없어요. 비실체성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모양을 그려내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를 끊임없이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지만 생긴 게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생멸이 아니라 우리는 생멸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 생멸법이라 그래요. 근데 진실은 불생불멸법이다. 판화심경에서 이 법의 진실한 상은, 진실한 모습은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이 몸이, 내 마음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가 오늘 우울해, 이거 내가 우울한 게 아니에요. 2년 따라 우울함이 잠깐 온 거지. 그는 갈 거거든요. 기쁨도 왔다 가고, 성공도 왔다 가고, 실패도 왔다 가고, 이 몸도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몸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죠. 몸둥이도 왔다 가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그냥 왔다 가잖아요. 실체 없이. 남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삼남한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왔다 가는데,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이게 이 소리처럼 인연 따라 왔다 가고 끝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생각 생기지 않는 게 마음이고 한 생각 사라지지 않는 게 부처란 말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지만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일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에요. 이 바다 위에서 온갖 파도가 치듯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마음에서 삼남한상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삼남한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우주,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대한민국에 내 혼자 살고 있다니까요. 내 혼자, 그 내가 만든 대한민국 속에 내 혼자 들어가 살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만든 그것이 실제라고 여기며 살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자기 우주의 창조주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또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게 부처다. 그 상을 쫓아가면서 살면 중생이라고 하고요. 상이 다 일어나지만 그게 상이 아닌 줄 알면, 이게 이 드러난 상이 전부 다 법인 줄 알면, 즉 물결이 그대로 바다인 줄 알면, 그게 바로 부처라고요. 그러니까 상을 쫓아가면 중생이고, 상을 다 드러내고 살지만 그 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상의 진실을 보면 그걸 부처라고 한다. 이제 개송을 들으십시오 했죠. 이제 개송을 읽어보겠습니다. 곧장 이 마음이 지혜이며 곧장 이 부처가 선정이다. 선정과 지혜가 서로 같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가 부처고요. 부처가 선정이에요. 선정이 지혜고 어떻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마음,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고 이름 붙였고, 그걸 또 부처라고 이름 붙였고, 이 자리는 고요하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이름 붙였고, 고요하지만 늘 이렇게 깨어서 알기 때문에 지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 지혜와 선정이 둘로 나뉘어서 선정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여전히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선정이 서로 같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지혜와 선정이 둘이 아니구나는 사실을 딱 이 불이법에 확실해져야 진정 청정해진 것이죠. 청정불이죠.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에게 본래 익숙해 있던 성품 때문이다. 우리가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머리 나쁜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해서 서울대 가기 쉽지 않을걸요? 그죠? 운동신경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단거리 달리기 대회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못 따요. 체격이 워낙 왜소하고 쪼만한 사람은 헤비급 복싱대회 나가서 메달 못 따겠죠. 격투기 같은 거 좀 쉽지 않겠죠. 자기 타고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해도 돈은 안 벌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일은. 근데 딱 하나, 딱 하나, 이거, 이 마음 공부만은, 이 법,
이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것만은 100%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건 방편이고요. 100% 이미 완성돼 있어요. 100% 부처란 말이에요. 100%.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신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말처럼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에게 본래 익숙해 있던 성품 때문이다. 이 성품이 이 진정한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거예요. 분별이 낯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분별하고 시비 분별하고 싸우고 탐심 진심 치심 일으키고 그게 낯선 거예요. 우리 본래, 우리의 본래는 이 본래 청정한 본래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왜 깨달을 수 있느냐? 자기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익숙한 그 성품 때문이다. 내가 본래 부처니까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게 왜 어려운 거예요? 그 성품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어서 정의 쌍수로 함께 닦는 것이 곧 바른 길이다. 이 성품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다. 이 성품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생불멸한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성을 탄생시켜야지, 나는 불성을 깨달아야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불성의 작용은 막 100% 언제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겨날 바가 따로 없어요. 사라질 수도 없고. 정해상수로 함께 닦는 것이 곧 바른 길이다. 정해상수가 아까 한 말과 같아요. 선정과 지혜, 그 둘이 아닌 줄을 깨닫는 것. 법회가 언화대오를 하고 개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곧장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거늘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어긋났을 뿐이구나. 내 이제 정과 해의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아서 모든 상을 떠나리라. 곧장 자기 마음,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거늘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어긋났을 뿐이다. 그 분별을 쫓아가니까 스스로 어긋났을 뿐이에요. 이 정과 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이것을 함께 닦아서 모든 상을 떠나겠다. 뭐 정의 쌍수, 뭐 지관 겸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법, 수행법이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정과 해가 다르지 않다. 쌍으로 나뉜다. 이 말은 기존의 불교계에서의 어떤 허물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존의 불교계에서는 사마타 수행 열심히 갈고 닦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윗바사나 수행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타 수행을 먼저 닦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뭐 연불을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뭐 몸을 관찰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해 들어가는 어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집중력을 먼저 기르고 선정 삼매를 먼저 기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삼매 체험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체득한 삼매가 진짜 삼매냐, 진짜 고요함이냐? 고요함에 들어갔다가 고요함에 나오잖아요. 선정은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들어갔다가 나오는 삼매가 어떻게 진짜 삼매일 수가 있겠느냐? 그 이제 그 사마타 윗바사나를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수행처에서 얘기하는 선정은 그 나름대로의 선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선정을 닦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의 좋은 이야기예요. 방편으로서는 좋은 얘기인데, 이 육조스님이 말하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들어갔다 나가는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선정인 거예요. 번잡한 도심 속에, 도심 한가운데서 막 시끌시끌하게, 시끌시끌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이 마음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막 직장 생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직장을, 그 좋은 직장을 딱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그냥 맨날 산을 걸으면서 법문 듣고 마음 공부했다가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옛날에 또 한 번 이런 체험이 있었다가 또 한동안 또 놓치고 있다가 이제는 진짜 확실한 것 같다 하는 어떤 자신감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시냐면, 이제는 직장 가도 되겠어요. 이제는 직장 가도 안 흔들리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선정이거든요. 직장에 간다고 선정이 깨지고 혼자 앉아서 좌선하고 있을 땐 선정이 딱 성성해지고 그거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선정이라서 힘이 없잖아요. 진짜 선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이 말한 진짜 선정은 늘 선정인 거예요. 한결같은. 이 자리는 죽고 사는 일이 있어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늘 한결같은. 이게 진짜 선정이지. 시끄러운 시장통을 가든 고요한 곳을 가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한 말처럼 저 뭐 시장통에 싸우는 데 한가운데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무슨 저 몸을 파는 그런 곳에 가 있든지 저 청정한 도량에 가 있든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스님이 자신이 청정하다라는 그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도 집착이다. 그럼 깨달을 수 없다. 저 몸을 파는 사람과 나를 저 사람은 천하고 나는 성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도에 들기는 멀었다. 그 불이법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도에 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짜 선정, 진짜 지혜 둘이 아닌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이제 선정과 지혜를 별도로 닦는 수행자들을 그 욕하는 건 아니에요. 방편으로서는 그것도 맞아요. 방편으로서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둘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법달 비구예요. 법달 스님은 홍주 사람이다. 7세에 출가하여 늘 법화경을 외웠다. 육조 해능 스님에게 찾아와 절을 할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자 육조께서 꾸짖으셨다. 절을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 어찌 이렇게 무례하냐. 너 마음속에 필시 한 물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익혔느냐. 법달이 말했다. 법화경을 3,000번 외웠습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약 1만 번을 외워서 경전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 삼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구나. 나의 개성을 들어보거라. 이제 상징적인 얘기겠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뭐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냐. 이렇게 이 마음 공부는 자세가 딱 하심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다. 나도 공부 좀 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스승을 찾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공부가 될 수가 없죠. 나를 완전히 낮춰야 돼요. 나를 완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고 그동안 배워 익혔고 많이 아는 것, 많이 실천한 것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제로가 되어서 완전 빈 마음으로 찾아가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법화경을 7살 때 출가해가지고 법화경을 외웠단 말이에요. 그동안 3,000번 외웠다 그래요. 3,000번을 외워서 법화경을 내가 많이 안다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을 내려놔야지만 하심해서 탁 내려놔야지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절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공부했다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진짜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1만 범을 외워서 그 경전을 다 안다고 해도 그 내가 안다라는 한 생각이 있으면 내가 만 번을 독경했다라는 그런 상을 쥐고 있다면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럼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자랑 삼지 않고 그 상을 그걸 했지만 한박 없이 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하는 상을 가지고 그것이 허물이 되는지조차 모른다면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요 이 보세요. 법달 스님이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조 스님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법화경을 3,000번 읽고 공부하고 경전의 뜻을 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것이 허물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육조 스님은 그동안의 불교는 사성제는 이런 거고 팔정도는 이런 거고 이건 이렇게 닦아야 되고 저건 저렇게 닦아야 되고
법신 보신 하시는 서로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다. 법화경은 이렇게 다르고 화엄경은 이렇게 다르고 마음은 이것이고 법은 저것이고 선정은 이거고 해탈은 뭐고 하나하나 다 쪼가리쪼가리 내가지고 다 설명해주는 불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스님은 그 나뉘어져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통해가지고 그냥 이 법 하나로 돌린단 말이에요. 불이법, 불이중도 하나로 딱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불자들이 어?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은 엄연히 다른데요, 스님? 관세음보살님보다는 부처님이 높으시죠. 에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계신 분인데 제가 죽은 사람도 아닌데 지장보살을 독송하면 되겠습니까? 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독송하고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는 지장보살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우리는 공부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육조스님한테 오려면, 육조스님한테 와서 육조스님께 법문을 들으려면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니까 지장보살이 관세음이고 관세음이 석가고 석가가 너고 너가 마른 떡막대기다. 그게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지옥이 어쩌고 저쩌고 관세음보살은 뭐 살아있는 사람을 구제해주니 어쩌니니 아미타불은 저 서방정도 극락세계가 어쩌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방편으로나 있는 거지 근원에서는 그런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관세음 이게 바로 부처지. 아미타 이게 바로 부처고 서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마음을 내가 기존에 공부하던 것들을 딱 쥐고 와가지고 이 법문을 들으면 어이없어 하겠죠. 스님 그 말은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따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불교를 많이 공부해서 안다 하는 생각을 그 생각은 전부 다 방편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내려놨을 때 이 선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선공부의 자리로 비로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 거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저도 해봐서 알아요. 한 20년 정말 열심히 자기식대로 그 불교의 어떤 한 분야를 엄청 깊이 파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시고 그 분야의 나름 또 전문가적인 어떤 그 식견을 갖추셨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너무 너무 머리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20년을 너무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공부한 것을 딱 자기식대로 조합을 착 내려가지고 결론을 딱 내려놨단 말이에요. 심플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남들은 정말 어리석다. 이게 다 틀렸다. 지금까지 기존의 학문 다 틀렸다. 이게 맞다 하면서 자신감 있게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20년 공부한 거를. 근데 보니까 이게 생각으로 정리한 거예요. 생각으로 정리한 거. 근데 그걸 틀렸다라고 지적해 줬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내가 학문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뤄서 남들 다 틀린 걸 내가 나 혼자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신도 똑같이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 쪽으로 딱 정리해놓고 그 학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위험해요, 그러면. 학문으로 배워 익힌 거는 다른 학문이 나타나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죠? 이 학문이 무너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뛰어난 학자가 나타난다면. 근데 이 마음을 깨닫는 거는 학문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학문으로 설해서 딱 정해놓은 게 이게 맞다라고 딱 주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깨는 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진짜 공부 안 한 사람이 훨씬 낫구나. 정말이구나. 아, 전 정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불교 안 사람들을 어떻게든 불교를 막 끌어들여야 될 것 같고 불교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막 불교를 막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불교를 조금이라도 막 가르쳐주려고 막 기를 썼어요. 제가 특히나 제가 막 애정을 가진 사람들, 후배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불교하고 살았어요. 아, 친구들이 막 짜증낼 만큼 저 다 불교 환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일상적인 자리에서 불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일체 안 해요. 그냥 어느 순간 불교 공부 안 한 사람 전혀 상관없구나, 타종교 신자 전혀 상관없구나, 오히려 불교를 1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한번 딱 돌이켜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훨씬 빠르겠다,
왜?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기존 불교에 오염이 덜 돼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불교를 모르니까 제가 이렇고 이렇고 이게 불교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불교가 그런 거였어 하면서 막 훅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불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 법달처럼 불교를 공부했다는 상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게 진짜 불교라고 해도 아닌데요? 이경에서 이렇다고 했고 저경에서 저렇다고 했고 지장경에서는 이렇다고 했고 아미타경에서는 분명히 아미타 서방정토 극락세계 있다고 했는데 스님은 어떻게 극락이 서방이 따로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안 한 게 훨 낫더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포교에 대한 집착도 내버려 놓고 살아요. 뭐 굳이 포기할 필요가 있겠나. 시절 인연이 안 되면 죽어라고 포교해도 안 들어요. 절대. 근데 시절 인연이 딱 갖춰진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귀하게 들어요. 그래서 깨어나더란 말이죠. 이제 법달이 이제 법달의 어떤 그런 기존에 자기가 법화경을 오랫동안 공부했다라는 그 상을 깨고 내 말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개성을 들어라 했어요. 절을 하는 것은 본래 아만심을 꺾기 위한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아상이 있으면 곧 죄가 생겨나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비교할 수 없게 커진다. 아상, 나다라는 상, 내가 옳다라는 상,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하고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나를 쥐고 있잖아요. 내 것을 쥐고 있잖아요. 내 거, 내 지식, 내 종교, 내 배움 이런 걸 딱 쥐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본래 없잖아요. 내가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고 허망한 망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게 온갖 분별의 시작이고 그게 온갖 죄의식의 시작이에요. 분별을 하니까 분별에서 죄가 생겨나거든요.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본래 텅 빈 고요한 본래 공적한 자리에서 한 생각 일어나서 한 생각 나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너다가 일어나고 나와 너를 둘로 나눠서 싸우게 되고 적과 악원으로 둘로 나눠서 싸워 이기려고 하고 거기서 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다 하는 한 생각 내가 옳다라는 한 생각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요. 공덕을 잊으면 복이 비교할 수 없게 커진다. 내가 공덕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공덕을 지었다 한 생각 있으면 그건 공덕이 아니죠. 하나의 상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해도 한 바가 없으면 공덕을 지어도 공덕 지은 바가 없다면 복은 비교할 수 없게 커진다.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리석음 무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했는데 한 바가 없는 게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하는데 해도 한 바가 없어요. 거기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무량공덕이고 그게 진짜 지혜고 복덕구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덕을 잊으면 복이 비교할 수 없게 커진다. 공덕을 잊으면 공덕을 지었어도 공덕을 지었다는 생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말하죠. 보시를 했어도 보시했다라는 상이 없을 때 그게 진짜 큰 공덕이에요. 근데 내가 너한테 보시했다 이거는 정말 조만한 보시예요. 해도 한 바가 없는 보시가 진짜 보시죠. 그리고 그게 실상이에요. 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해도 한 바가 없어요. 줘도 준 바가 없고 받아도 받은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스님 저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스님 저는 복이 없어가지고 돈도 별로 못 벌고 뭐 하여간 이런 식의 좀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돈도 잘 벌고 뭐 능력도 있고 뭐 뭐든지 다 우수한데 저는 뭐든지 다 별로라서 정말 이 세상 살기 싫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마음을 잠깐만 내려놓고 그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하는 그 생각 잠깐 내려놓고 제가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삶은 이대로 무량대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지으려고 애써요. 삶이 그대로 무량대복이 100% 지금 갖춰져서 나는 눈물겨울 정도의 무량대복을 매 순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이미 완전한 복덕이 구족돼 있다, 이미 지금 부처다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못 사는데요? 가난한데요? 부족한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분별하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뭘까요?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난 가난해, 이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있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10억 있는 사람 또 1억 있는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진실일까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진짜 일어난 일은 뭐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사실은 생각으로 들어가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집이네, 어제까지 내가 살던 곳이네,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늘 있던 거고, 뭐 이거 내가 벌어서 산 거고, 벌어서 산 집이고, 벌어서 산 침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을 딱 뜨면, 눈을 딱 뜨자마자 지금 이 세상이 동시에 생하는 거예요. 눈을 딱 떴을 뿐인데 지금 여기서 놀랍게 저 숲속이 아닌 이 집안에 따뜻한 이부자리 위에 내가 이렇게 폭신한 비계 하나만 딱딱해도 잠자기 잠 못 자는 사람 많잖아요. 이 폭신한 최적화된 집에 내가 이렇게 적절한 온도에서 내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침대가 내 건데요, 원래? 이게 어떻게 내 거예요? 이 침대를 누군가가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화하고 진보하고 하면서 더 좋은 침대, 더 안락한 침대를 누군가가 만들어가지고 유통시켜서 이 자리까지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내가 배가 고파서 일어나서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냥 전자동으로 돌아가는 음식물이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냉장고에 음식물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불을 딱 켜니까 불이 그냥 바로 일어나고, 물을 켜니까 물이 그냥 바로 나오고, 이게 그 다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그걸 진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혼자 무인도에 떨어뜨려 놨어요. 여러분 물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냉장고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삼성그룹 회장이라면 혼자서 밀림에 들어가서 혼자서 갤럭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다 알까요? 몰라요. 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낙처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니 참. 즉, 매 순간 보세요. 이 냉장고가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다 오게 만들어줬잖아요. 내가 한 건 고작 나는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돈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난 내 정당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샀는데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정당한 값을 지불한 걸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귀한 것을, 그 최신의 것을 여기 냉장고로 갖다 놨고, 집 밖을 나갈 때 자동차로 갖다 놨고 했는데, 그걸 내가 그 돈을 투자 안 했는데도 작은 돈을 투자해서 그거를 그대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 냉장고에서 어제 산 고등어를 꺼내가지고 끓여서 구워가지고 밥을 먹는데, 저는 고등어값 지불 다 했는데요. 고등어한테 고등어값을 주셨나요? 그 고등어가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살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내가 그 하나 먹는 게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죠? 그 하나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닌가요? 우리 옛날 어릴 때만 해도 불편했잖아요. 제가 저 충청도에서 저 부산 한번 가려면요,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강원도 갈날에 또 막 정말 얼마나 가다 서다를 많이 하는지 그런 버스를 타고 갔었거든요. 지금은 횡하고 금방 가잖아요. 비행기 타도 금방 가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누리고 있잖아요. 이 감촉도 좋은 옷들을 우린 그냥 마음껏 누려 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햇살이 참 이렇게 비춰온단 말이에요. 그 햇살 한 줌을 그냥 무료로 그냥 막 이렇게 받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내가 뭔 노력을 했어요? 태양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에 내가 뭔 노력을 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냥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숨을 들이쉬려고 하니까 마음껏 숨을 들이쉬게 된단 말이에요. 숨 내쉴 수 있고 바람을 접촉할 수 있고 땅 위를 걸을 수 있고 땅 위를 탁 걸으려고 하니까 신발이 탁 와 있고 이미 중중무진으로 연기된 이 세상의 일체 모든 존재 비존재 하늘 구름 달 별 모든 사람들 일체 모든 존재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든 내 눈길 가는 모든 곳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완벽하게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내가 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 길이 딱 있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이 딱 있고 밥 한 그릇 먹는데 그 음식 하나에 온 우주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저 무슨 요만한 뭐 통조림 같은 걸 하나를 봐도 그 안에 뭐 이거는 무슨 뭐 기름은 뭐 뉴질랜드산 뭐 과자 하나를 봐도 거기 이건 무슨 산 저건 무슨 산 막 전 세계 모든 게 그냥 촥 들어가가지고 그걸 딱 만들어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했어요 그거를? 내가 잘나서 내가 그 모든 걸 다 만들었을까요? 온 우주가 완전히 합심해서 완벽한 도움을 주어가지고 내가 걷는 길 한 발 한 발을 꽃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을 이렇게 장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심심할까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할 때 심심할까봐 이 전 세계 무수히 많은 음악가들이 음악을 그 아름다운 음악들을 다 만들어놔서 나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걸 통해서 그 온갖 음악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요. 또 두 눈으로 매일 펼쳐내는 하늘과 구름과 태양이 연주하는 그 장엄한 노을을 바라볼 수 있고요. 모든 게 여러분 이렇게 나는 없어요 이러지만 진짜 없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가난해요. 나는 부족해요. 난 돈이 없어요. 그러고 산다니까요? 완전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있으면서 난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입어야 될 거 충분히 입으면서 왜 그건 뭘까요? 남들보다 없는 거겠죠. 그건 생각이잖아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비교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아프면 병원 착 가서 다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은 걸 바라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이 지구별에 이 모든 존재가 동심동체로 공생으로 막 이렇게 나를 무한히 살려주고 있고 무한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별에 우리 온 목적은 그렇게 무한한 생명을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개탈이니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마냥 즐겁기만 하면 그거는 천상세계가 지루하듯이 그 좋은 삶이 아니라니까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괴로운 일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건 더 고마운 일이죠. 온 우주가 나를 이렇게 깨어나게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나에게 괴로움을 탁탁 갖다주는 것, 나에게 약점을 갖다주고 힘든 일을 갖다주고 남들보다 못한 일을 갖다주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없으면 나는 성장할 수 없거든요. 더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못났어요. 부족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좀 더 뭐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이 나도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몸이 어디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다른 거 다 완전한데, 예를 들어 눈만 안 보여요. 남들 다 눈 멀쩡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괴로워 죽을 것 같지만 나는 눈만 안 보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완벽하잖아요.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절로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도 살고 있잖아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 다 무한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 없지만 이렇게 무한한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자기 한 생각 딱 내려놓으면 저 시골 가서 돈 하나도 없이도 사라져요. 요즘에는 특히나 제가 인도 갔다가 우리나라 와서 다시 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진짜 돈이 없어 가난하다라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겠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뭐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그냥 욕심 없이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겠다 하면 그냥 뭐 살람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대신 좀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살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냥 소박하게 살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저 지리산 같은데 뭐 어디 꼴짝이 조그마한 남자에 스님들이 아무것도 없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혼자서 공부하며 사는 스님들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부러 선택해서. 그럼 그분들은 괴롭고 그분들은 가난해 죽을 것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그러니까 저것과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스님이 이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벽돌 한, 예를 들어 한 천 개를 쌓아 올렸단 말이죠. 근데 다 쌓아 올리고 나서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스님이 아이고, 집 왜 이렇게 졌냐고, 망했네.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걸 다 짓고 나서 뒤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벽돌이 한 천여 장 넘게 있는데 그 벽돌이 두 개가 삐뚤어져 있더래요. 너무 보기 싫더래요. 가지고 막 그냥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진 건데 이렇게 실패했다고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허물, 이것도 어떻게 허물고 이거 어떻게 다 짓나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분노하고 있는데 옆에 큰 스님이 지나가는데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이 아니 저 노스님은 지금 누구 약올리나 지금 이 두 개 안 보이세요? 그땐 그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이야, 따. 나는 이 998개가 다 제대로 됐고 두 개가 조금 삐져나온 게 보인다. 그 지금 998점이 보이지 나는 마이너스 2점이 깎인 2점이 보이지 않는데 998점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 근데 사람들은 998개 잘한 걸 안 봐요. 딱 두 개 잘못된 걸 보고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한 생각 돌이키면 어때요? 요즘에 최고의 건축가들은 어떻다래요? 한 끝을 다르게 한다 그래요. 똑같이 완벽하게만 하면 이게 진짜 괜찮은 건물이 아니래요. 하나가 왜 저랬지 할 만한 이상한 부분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한대요. 사람들이 이것과 똑같아요. 이건 실패가 아니잖아요.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 998점의 성공을 안 보고 두 개의 실패를 봐서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길을 걸을 수 있고 이만하면 몸도 좋고 아니 한두 군데 아프지 않은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두 군데 아픈 거는 애교죠. 다 있죠, 다. 그것까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 그건 진짜 엄청난 욕심 아니에요? 저는 세네 군데인데요? 세네 군데 아파도 아무 문제 없죠. 우리는 지금 수만 가지가 완벽하다니까요, 지금. 이 물이, 참, 이 자리까지 제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탁 온 게 중중무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존재들, 이 우주 대자연이 합심해가지고 제 이 물 한 모금 주겠다고. 얼마나 많은 정말 이 시공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 그 공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한 부처님의 대자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욕심, 그걸 더 크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법달이 말했다. 법달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름은 법달인데 어찌 법에 통달하지 못하였느냐?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법달인데 열심히 경전만 외울 뿐 아직 쉬지를 못했구나. 분별을 확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연히 외우며 단지 소리만 되풀이하지만 마음을 밝혀야지만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경전을 아무리 외우면서 반복해서 소리만 되풀이해봐야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어찌 보살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대는 지금 나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설해주겠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는다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다. 부처는 말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러셨죠. 평생 법을 설하셨는데 열반하실 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랬어요. 즉 이 부처는 말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 소리가 뭐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방편일 뿐이에요. 말에 사로잡혀서, 말을 예를 들어 뭐 문자주의 같은 거에 사로잡혀서 부처님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진리야,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말을 통해 말 너머에 있는 낙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은 전부 다 허물이 있어요. 불교 경전은 전부 다 허물이 있어요. 왜? 말이니까. 말로 진실을 드러낼 수 없어요. 이거는 말 이전이고 분별 이전이기 때문에, 분별의 도구인 말과 언어를 가지고 분별 이전의 이 법의 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물을 지은 말이라는 걸 통해, 허물을 짓는 걸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말과 글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말을 하지만 말이 없다. 말에도, 부처님의 말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연꽃이 입에서 피어난다. 말을 해도, 말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해도 그게 연꽃이 입에서 피어나듯이 때묻지 않는다면, 그 말에 때묻지 않는다.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 오염에 물들지 않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럼 말은 100% 오염이거든요. 오염이지만 연꽃이 된다. 오염이지만 오염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스승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제자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스승의 말을 연꽃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오염되어 있으면 스승의 말을 오염시켜서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말을 한다라고 느끼면서 그 말을 집착해서 사로잡혀서 따라가니까. 그래서 배우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말 그대로 말하되 말하는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걸 통해서 연꽃이 입에서 피어나 정도가 돼야 바르게 법문을 하는 것이고 법문을 듣는 게 되겠죠. 내 말에도 사로잡혀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법달이 개송을 듣고 뉘우치고 사죄하며 말하였다. 지금 이후부터는 마땅히 일체 모든 것을 공경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마땅히 일체 모든 것을 공경하겠습니다. 일체 모든 것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매순간 눈부시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맙게,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을 공경하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법화경을 외워왔지만 정작 경의 뜻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에 항상 의심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가 광대하시니 원하옵건대 법화경의 뜻과 이치를 간략히 설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하였다. 법달이요? 법은 곧 통달하였다고 하나 그대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경전은 본래 의심할 것이 없는데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할 뿐이다. 그대는 이 경전을 외우면서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느냐? 법달이 말했다.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이제 하심을 딱 하기 시작하네요.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상을 딱 내려놓고, 제가 근성이 어둡고 둔해서 지금까지 제가 경전을 그렇게 외우고 했지만 문자에만 의지해서 외웠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한번 외워보거라.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해주겠다. 법달이 큰 목소리로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자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읽어라. 이 법화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역시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인연이라 하는가? 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셨다.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세상 사람들은 바깥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만약 상에서 상을 떠날 수 없고 공에서 공을 벗어날 수 떠날 수 있다면 즉시 안팎으로 미혹하지 않게 된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 한순간 마음이 열리면 이것이 곧 부처님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불은 깨달음을 뜻하며 이것을 나누면 네 가지 문이 있다. 깨달음의 직연을 열고 깨달음의 직연을 보이고 깨달음의 직연을 깨닫고 깨달음의 직연에 들어감에 내시다. 만약 깨달음의 직연을 열어 보이심을 듣고 능히 깨달아 들어가게 되면 깨달음의 직연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연결되는 얘기라 한번 다 쭉 읽을게요. 그대는 경전의 뜻을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전에서 이르신 깨달음의 불직연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간다는 계시 오입의 가르침에 대해 그것은 부처님의 직연일 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법화경의 대의, 이제 법화경의 참뜻, 법화경의 사상 하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일대사 인연의 계시 오입,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일대사 인연과 계시 오입이라는 것을 설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인연은 바로 일대사 인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일대사 인연이 뭐냐면 일대사, 이거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 일생일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사람들은 돈 벌고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걸 늘리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걸 향해서 달려왔는데 진짜로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 그 일대사예요. 그 일대사, 그 일을 해결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들에게 그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 이 일을 해결하는 인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법문, 법문의 인연, 그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간에 몸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뭐냐? 일대사 인연 때문에 우리 앞에 놔두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부처님의 불지견, 부처님의 직견, 부처님의 올바른 견해, 올바른 직견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계시오입해준다. 계시오입이 뭐냐면 열 개자.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서 열 개자. 부처님의 직견을 열고 열 개자고요. 부처님의 직견을 보이고 시, 보일 시자. 부처님의 깨달음의 직견을 깨닫고 깨달을 오자. 그리고 깨달음의 직견에 들어감. 그게 입이에요. 들어갈 입자. 그래서 계시오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깨달음의 직견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도록 해주기 위한 이 일대사 인연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다. 그럼 부처님만 그렇게 출현하셨느냐?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차대한 일대사 인연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들이요, 지금까지 당신들은 일대사 인연이 뭔지,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해야 하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걸 향해서, 내 개인적 성공을 향해서, 혹은 살아있는 동안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부자인 이런 삶을 향해서
어떻게든 돈, 명예, 권력을 끌어모으면서 이 생을 행복하게 살려는 데만 혈안이 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누구나 아무리 많이 번 부자도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겠습니까? 고작 그 100년도 안 된 인생 동안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그게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인생 일대에 정말 가장 중차대한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대사 인연은 바로 깨달음의 직연을 계시오입해서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대는 이미 부처님이요. 아, 그러면서 이랬죠. 아, 그 계시오의 밀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일 뿐이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스님 저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 부처가 아니에요. 저에게 불성이 있겠어요? 저는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저는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가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깨닫는다고요? 저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신기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00%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완전히 어이없는 생각, 가장 어이없는 생각을 가장 모든 사람이 100% 다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깨달음? 남들은 되겠지. 나는 안 되겠지. 나는 안 될 거야. 남들은 뭐 정말 공부 안 한 사람도 다 깨달을 수도 있다던데 나는 안 될 거야. 이거를요, 예를 들어 교수님들은 나는 교수라서 머리 쓰는 건 잘했는데 나 같은 사람 오히려 머리를 써가지고 오히려 저 공부 안 한 노파들이 더 빨리 깨닫지 나 같은 사람 못 깨달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공부 많이 한 교수님들은. 또 공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남들보다 뒤떨어졌는데 저 훌륭한 사람들이 깨닫고 나 같은 사람 못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간쯤인 사람은 자기를 이게 우리 모두 다요 두 가지 우리 근원에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나도 알 수 없는 내가 전부인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것, 나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이랄까요? 내가 정말 정말 전부일 것 같은 그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나라는 그 뭐 편의상 둘로 나눈다면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는 일심이문을 얘기한다면 마음은 하나인데 이문,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단 말이에요.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어서 생멸심,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여심이라는 부처의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생멸심은 내가 못났다, 남들보다 잘나고 싶지만 내가 잘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잘났다거나 내가 못났다거나 하는 그런 생멸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고 이 진여심이 있어서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와도 같은 근원의 마음이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이런 게 또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버리면 돼요. 즉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 내가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게 말이 돼? 단 사람은 다 돼도 난 안 될 거야. 내가 아마 제일 늦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혹시 있다면 그 생각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누구에게나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일어났구나 하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것은 부처님 생각일 뿐, 부처님 직연일 뿐, 우리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거라잖아요. 여러분들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헐뜯으면 그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부처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깨어서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처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완벽하게 부처를 쓰고 살고 있으면서 부처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대는 이미 부처님이요. 이미 직연을 갖추고 있는데 이랬어요. 갖추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대는 이미 부처님이요. 참. 너무 좋은 얘기예요. 정말 이렇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했지? 야,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가 딱 드러나 있네요. 그대는 이미 부처님이요. 이미 직연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무엇을 다시 열고자 하는가? 그대는 불직연이라는 것이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불직연이라는 게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이다. 일제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의 밝은 빛을 감추고 육진의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면서 스스로의 밝은 빛을 감추고 밝은 지혜의 빛이, 광명의 빛이 자기에게 다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지금 100%. 근데 그것을 분별 때문에 감춰진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진의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면서 바깥에 있는 경계, 대상 경계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여기 집착하고 저건 취하려 하고 저건 버리려 하면서 육진의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면서 밖으로 관계를 맺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밖으로 좋은 거를 더 가지려고 또 관계를 맺고 나쁜 거 버리려고 관계를 맺고 뭐 정신 사납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으로 또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없지 않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 괴로움 이런 거에 막 시달려가면서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흔들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경계에 휘둘리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죠? 경계에 휘둘리는 것을 즐기고 살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아져가지고 행복해 이것도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좋은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괴로워 이것도 나쁜 경계에 휘둘리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경계잖아요. 근데 좋은 경계, 나쁜 경계에 있다가 좋은 경계를 막 쫓아가는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요. 그 취사간택하는 우리가 재밌는 거예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사람은 그 재미에 놓을 줄 몰라요. 절대 못 놔요. 취사 간택하는 놀이. 그 취해봐야 언젠간 버릴 것이고.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경계에 휘둘리는 것을 중생들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다. 이게 진짜 즐거운 건지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에 세종께서는 수고롭게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간곡한 말씀으로 중생들이 편히 쉬도록 하신 것이니 밖을 향해 구하지만 않으면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삼매로부터 뭐 일어나고 오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삼매로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렇겠어요? 일어나도 그대로 삼매인 상태예요. 그러나 일어났다 구집현한 이유는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중생의 허물에 맞춰서 그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 모습으로 그 중생이 자신은 똥물을 뒤집어 쓴다 그래요. 그래서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말이라는 허물을 지으면서 거기 같이 끌려 들어가면서 동사섭 하면서 그들이 진흙탕에 빠져 있으니까 그 같이 동사섭 같이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허덕여 가면서 그들을 구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간곡한 말씀으로 중생들을 편히 쉬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밖을 향해서 사실은 구하지만 않으면 부처님과 다름없다라고 하셨다. 우리는 항상 밖을 향해 추구하고 치달려 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밖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치돌리고 있는 뭐지 하고 막 치달리고 있는 이 마음을 곧장 회광반조하면 이 마음이 그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치달아 나갈 줄만 안단 말이에요. 나가는 뭘 가지고 치달아 나가냔 말이죠. 그 자기를 보지 못하고 치달려 나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불직연을 열라고 하신 것이며 나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항상 불직연을 열라고 권한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입은 선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탐냄, 성냄, 질투, 아첨, 아만 등으로 사람을 해치고 사물도 해치면서 스스로 중생의 직연을 열고 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삿되게 헤매면서 이렇게 나쁜 생각들을 해가면서 스스로를 해치고 중생의 직연을 자꾸 열고 있죠.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항상 지혜를 내어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항상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지악수선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불직연을 여는 것이다.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비춰볼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들고 남, 경계에 들고 남,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인연 따라 생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대는 순간순간 불지견을 열되 중생의 지견을 열지는 말라. 불지견을 열면 곧 출세간이요 중생 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 부처님의 불지견을 열면 그 자리가 출세간이에요. 그대가 만약 힘들게 경을 외고 예불하는 등의 공과만을 고집하여 그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물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다가 죽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물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다 죽어간다는 게 이유애미라는 법화경의 방편품에 나오는 개송인데요. 오용락을 탐내고 집착하는 것은 마치 물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인데 이유가 물소라는 뜻인데요. 물소는 꼬리가 길고 아름다운 것을 막 자랑하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사람들은 그 꼬리 때문에 그 꼬리를 잘라서 깃발로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자랑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물소가 자기가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자기가 이게 제일 잘났다 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우리들이 이러고 살았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육조스님이 한 말이었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불교계에서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대가 만약 힘들게 경을 외고 나는 경전을 맨날 하루에 몇 독씩 외웁니다. 금강경 독송을 하고 연불을 맨날 몇 시간을 하고 맨날 몇 시간 좌선을 하고 예불 저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불 끝나고 막 천수경 다란히 독송하고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합니다. 금강경 몇 독을 외웠습니다 하는 이 공과만을 따지면서 나는 절을 몇만 배를 했습니다. 기도 얼만큼 했고 수행 얼만큼 했습니다 하는 그 공과만을 따지면서 그걸 공부로 삼는다면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걸 공부라고 여기면 그걸 막 그럴싸하게 막 멋지게 막 이렇게 자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수행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해도 한박 없이 해야 된다고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공부로 삼으며 살아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그건 마치 이 이오애미와 같다. 물소가 자기 코끼리가 그렇게 그럴싸하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줄 모른다. 나는 수행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훌륭한 기도 수행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도리어 자기는 죽는다. 도리어 깨달음이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왜 모든 불자들 다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욕하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마치 양무제가 달마에게 내가 그동안 절도 많이 짓고 절에 보시도 많이 하고 스님들도 많이 배출하고 정말 열심히 불교를 위해서 홍포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제 공덕이 어떻습니까? 그 달마 대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공덕으로 삼는다면 그게 무슨 공덕이 되겠어요? 그것도 무슨 공덕이 되겠어요 하면 또 그렇지만 방편으로 본다면 그 또한 공덕이 되지만 당연히 공덕이 되죠. 그러니까 세간에 복은 된단 말이에요. 세간에 복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은 받겠죠. 그러나 그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공부와는 같지 않다. 깨달은 건 다른 공부다. 그래서 부처님은 귀입을 양적존 이래서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랬죠. 복도 짓고 세간적인 복은 세간적 복대로 짓고 출세간적인 공부는 출세간적인 공부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세간적인 방편을 완전 무시하지도 않아요. 출세간인 이 공부한 이것만 절대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왜? 둘이 아니니까 그게.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음에 말하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달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법화경만 막 몇천도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찔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법화경 외우지 말아야 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 애써서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습니까? 저는 맨날 독송을 막 내 목숨처럼 생각하고 예불할 때마다 독송을 해왔는데 그거 안 해도 되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이 무슨 허물이 있길래 경전 읽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느냐? 어리석음과 깨닫는 것은 무릇 사람에게 달려있고 손해와 이익 또한 모두 자기에게 달려있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도 행하면 곧 경전을 굴리는 것이지만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에 굴림을 당하게 된다.
그 독송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예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고 경전 독송하는 게 무슨 허물이 되느냐,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길래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것을 하면 엄청난 공덕이 될 거라는 그 생각도 할 필요 없지만, 이걸 하면 이게 허물인가? 하지 말아야 되나? 그 생각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절림없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여기 육조 단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깨닫고 나서 나는 옛날에 하던 예불과 옛날에 하던 독송을 그대로 한다, 이런 스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또 깨닫고 나서 아, 나 그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일일 예법으로, 일상의 예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 전에, 아니 근본법으로 본다면 내가 부처인데 부처님 전에 와서 따로 절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 전이 따로 있고 내가 내 집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예법이 이러하니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손하게 절한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부처님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매순간 매순간 살아있구나 하는 공경심을 다해서 부처님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형상을 가진 부처님에게 절을 한다기보다는 일체 중생, 부처님으로서의 일체 중생을 향해 절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절하는 게 무슨 허물이 있겠어요? 예불하고 독송하고 다란히 하고 이게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죠. 입으로만 외우면서 마음으로도 행한다면 그건 경전을 내가 굴리는 거다, 이거죠. 중요한 건 마음으로 진짜 이것을 참뜻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 소리예요. 거기 걸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복적인 거 다 하죠. 뭐 깨달은 스님들이라고 해서 뭐 신도님들 오셔가지고 막 우리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면은 천도제 안 해주고 뭐 축원 안 해주겠어요? 힘들다고 하면은 기도해준단 말이에요. 노스님, 제가 아는 이 법을 깨달은 노스님께서 참 마을에서 노부사님들이 막 이렇게 쌀 싸가지고 올라오면 힘내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해준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기도했으니까 정성 때문에라도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저런 보살님들에게는, 저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부처님 말씀이지. 그분들에게 그게 다 의미 없다. 죽은 다 필요 없다. 당신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방편을 이제는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방편을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있고 나서 그걸 쓰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